오늘 12.12잖아요. 네. 영화도, 뭐 영화 때문에 특히 그 사람들의 관심이 많아지기도 했지만, 그, 그로서 12.12에 대한 입장을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혹시 국방부가 12.12 관련이 돼가지고, 좀 정리된 입장이나 그런 게 있나 싶어서. 뭐 기존 국방부 입장은 잘 아실 텐데요. 최근 영화를 통해서 12.12 군사 반란에 대해서 국민적 관심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12.12 군사 반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과거와 같은 군사 반란은 절대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은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는 가운데 국민의 힘으로 지켜온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하며 국가와 국민의 안녕을 위한 소임을 다할 것입니다. 그 지금 하신 말씀 중에 네, 군의 정치 중립, 국민의 힘으로 지켜온 자유민주주의 그런 말씀하셨는데, 사실 12.12라는 게 그 정말 이 정치 군인들이 권력을 창탈하려고 무력을 사용했고, 그래서 그거에 저항했던 김호랑 중령이나 정선혁 병장 같은 경우는 이후에 사후에 그걸 몸으로 막았잖아요. 근데 사후에 제대로된 평가도 못 받고 뭐 추모비를 세우려고 그랬는데 국회에서는 다 동의가 됐는데 육상과 국방부에서 그걸 반대해서 그게 성사되지 않고 있고, 그런 점들을 보면 방금 말씀하신 그 정치 중립이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역사 뭐 그런 걸 따졌을 때 이 두 분은 자기 목숨을 희생하면서 직접 그걸 보여줬던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분들의 어떤 명예 회복이나 그런 걸 위해서 국방부나 육군이나 국사나 좀 뭔가 이전과 다른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는데 그거에 대한 검토는 없나요? 필요한 현재 관련 논의나 기회에 대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금방 언급하신 그런 분들의 추모 방법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공익금 입사 이런 데서 검토가 이루어질 수는 있을 텐데 아직까지 제가 추가적으로 드릴 답변은 없는 것 같아요. 혹시 이분이 그거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있으신지 김보람 국방부 육군 공보과장입니다. 말씀하신 상황과 관련해서 여러 차례 좀 제기가 됐었고, 그 당시에 육사에서는 다른 전사나 순직자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서 신중한 접근이 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뭐 추가적으로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그 형평성이라는 건 어떤 형평성? 김호랑 중령을 그렇게 추모하고 아니면은 뭐 보훈훈장 추상하는 게 다른 전사자나 순직자에 대해서 형평이 맞지 않다 뭐 그런 결론이 나왔던 건가요? 네. 제가 말씀드린 거 그대로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육사에서는 좀 각종 유교 전쟁이라든가 이럴 때 전사 수준이 약 1,400여 명 정도 되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고려해서 좀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릴 수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교 전사자와 12.12를 막다가 전사한 그분들과의 형평성, 그걸 맞춰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나 평가가 있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 제가 드릴 말씀으로 다 발언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앞서서 언급이 다소 됐습니다만은 오늘 보고 나온 것들 중에 하나가 정선혁 병장 유족들이 그 장병장의 사망 경위를 제대로 구경하지 않았다면서 국가를 상대로 토론이나 후문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국방부가 정부를 고려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국방부가 이제 뭐 대상식이나 이런 기대에서 별도 인자를 인중매라 하기가 있어서 좀 이런 것들이 좀 제한이 된다 이렇게 논리를 하고 있다라는 보고가 나왔었는데요. 앞서 말씀해주셨지만 어떤 명예회복이나 아니면 어떤 상황에 대한 그 인식이 재산으로 필요한 시점에서 혹시 이 해당 사안에 대해서 별도 어떤 파악해 주는 바나 있지 않으신지 관련해서 알고 계실 텐데요. 현재의 법규 규정 하에서의 추가적인 이중 대상 체계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현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관련 기관 또 주체에서 현재 그런 규정, 그런 법
대한 개정이 이루어지면 그 위에 일단 뭐라 좀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